당신은 스스로 내린 결정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발전한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경험이 될 의지를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이 진화해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격은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영혼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것이 소중히 여겨졌을 때 비로소 영혼은 인격과 합쳐지기 시작한다. 인격은 영혼의 에너지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진화 과정의 목표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현재의 삶은 진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의지에 달려있다. 인생에서 겪는 온갖 슬픔과 아픔도 한낱 환상일 뿐이며 영혼의 눈으로 보면 사랑만이 전부이다. 오늘은 내 영혼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책, 영혼의 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당신의 일생은 영혼이 수없이 경험한 삶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삶의 실제 경험들은 영혼이 선택한 것이다. 환생할 때마다 영혼은 각각 다른 인격과 육체를 창조해냈다.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영혼이 만든 삶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 모든 인격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선택한 어떤 삶에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단순히 그 당시의 삶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선택한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에도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한 인격이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렸을 때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오감을 지닌 인간에게는 그것이 영혼의 원동력으로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의식의 진화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동력들은 오감을 지닌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격과 육체는 영혼이 형상화된 모습이다. 인간의 육신을 버린 뒤 영혼은 다시 자비와 끝없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진화가 일어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이라는 학습의 장으로 돌아오면서 진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격은 치유되어야 할 영혼의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인격은 영혼의 선택에 의해 그 모습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영혼은 자신의 한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격의 삶을 겪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영혼의 고통을 볼 수 있다. 인격의 에너지는 영혼으로부터 나온 본격적인 힘이 구체화된 것이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영혼의 형상화된 모습이 인격이다. 물론 인격은 때때로 영혼의 에너지와 접속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놔두는 세력처럼 보인다. 정신 분열의 인간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영혼과의 관련성이나 연결점을 찾지 못한 결과 제멋대로의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격과 영혼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있는 만큼 삶에서 겪는 고통도 그만큼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감각의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우주의 진보된 지성들과 의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매 순간 인생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방됐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비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통찰, 직관, 예감 그리고 영감은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거나 진화 과정에서 영혼을 돕는 우주의 진보된 지성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내면의 안내자에게 도움을 얻고자 할 때도 직관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훈련 방법들 중 첫째는 항상 감정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자기의 감정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만이 부정적인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며 비로소 당신은 직관에 눈뜨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섭취하는 음식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신체에 찌들어 있는 독소는
직관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기 마음속의 안내자를 존중해야 한다. 즉, 당신의 직관에 따라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내자의 메시지에 따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넷째는 당신의 인생과 우주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면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직관력을 작용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들이다. 직관은 인격에게 영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높은 수준의 자아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직관력을 가진 인격은 높은 수준의 자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과정에 있는 다른 영혼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영적인 스승과 연결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자아는 진리를 만들어낸다. 모든 존재들이 그렇듯 당신은 빛으로 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당신이 지닌 빛의 주파수는 당신의 의식에 의해 좌우된다. 의식 수준을 바꾸면 당신이 지닌 빛의 주파수도 바뀐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당신 빛의 밝기가 결정된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살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당신의 결심에 따라 본질적인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적인 도움의 손길은 우리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인 빛의 영역에서 온다. 지혜로운 영혼의 존재인 이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영혼이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따라 영혼을 도와주는 안내자와 스승의 수가 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은 당신 책임이다. 영적인 스승이 당신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영적인 스승은 당신의 선택과 경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당신의 의지는 미래의 당신 모습이다. 만약 당신이 베푸는 대신에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지는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의 영혼들을 끌어와서 받기만 원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렇듯이 당신이 선택한 방향에 따라 당신이 겪어야 할 일도 달라지는 것이다. 인류가 이루어낸 과학적인 업적들은 결국 인간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빛은 파동뿐 아니라 입자로서 이중성을 갖는다. 빛의 형태는 실험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것은 영적인 빛이 영혼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제한적이지만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 빛의 성질이 우주의 빛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과 같다. 영혼과 인격의 원동력은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원동력과 같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즉,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이 물질로 변환된 것이며 당신의 인격은 당신 영혼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된 것이다.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실제 빛으로부터 파동을 밝혀내는 동시에 입자를 밝혀낼 수 없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실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영혼의 빛을 형성할 때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하는 매 순간 당신은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사랑과 자비와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면 당신의 행동이 나은 결과로 인해 당신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 있다면 섭취하는 음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식단을 바꿈으로써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모두 버리고 병을 고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식습관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90%는 아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식습관을 택하길 원하는 10%는 예전의 식습관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90%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주가 지지하는 것은 그 10%이지 90%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결국 지구라는 학교를 초월해 진화할 것이며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초월해 진화할 것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진화한다. 문제는 당신이 진화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배우기를 선택하느냐이다.
당신이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흐르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들을 밝히고 치유할 때 영혼의 에너지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경험들과 사건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써 이승에서 해야 할 임무를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진화이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영혼의 어느 부분에 치료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환상을 추구하더라도 힘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인격은 스스로가 환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환상이 자신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환상의 힘은 당신이 강력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발휘된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학습을 위해 현실을 실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 환상은 당신을 이길 힘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상은 인격이 영혼과 완전히 결합할 때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환상은 초자연적인 에너지 원동력에 의해 지배되며 인연의 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형성된다. 인격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인 의지들은 영혼의 인연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의지들은 그 인격의 환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환상은 학습 위장인 지구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격의 반응으로 영혼에 대한 인연을 추가로 더 만든다. 만약에 인연이 인격의 일생 안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연은 다른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인격이 지닌 의지들은 다시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 환상이 이승에서 나타나는 현실인 것이다. 한 인격이 현실이 환상임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정하고 난 후라도 영원히 만든 인연의 빚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인연은 인연인 채로 남아있으며 에너지는 에너지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인격은 같은 주파수의 의식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화가 난 사람의 세계는 화난 사람들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산다. 결국 인격은 자기의 경험이나 인식 모두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부정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내부에 부정적인 감정을 낳게 한다. 부정적인 인연이란 부정적인 행동을 결심한 인격이 다른 인격들로부터 똑같이 부정적인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런 식의 학습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환상이다. 당신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지구라는 학습의 공간 안에서 자비심과 지혜를 가지고 치유를 위한 학습 원동력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것이 바로 환상이다. 영적인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 분노나 질투,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이승을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을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들에 대해 판사처럼 심판할 수 없다. 당신은 그저 영혼 스스로의 의지로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심판하지 않는 정의이다. 그것은 영혼의 진화 과정을 심판하지 않으며 영혼은 오직 사랑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현재 진행 중인 원인과 결과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실패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원동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항상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다.